아이고. 아 뭐예요? 아 왜요 또? 아 왜요? 아 왜요 또? 아 뭐가요? 자 오늘도 색깔 먹방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여기 8가지 색깔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이 색깔을 뽑아서 그 색깔로 먹방을 진행해. 아 싫어요. 자 뽑아주세요. 저는 이걸로 갑니다. 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어 뭐야? 상추쌈 한 입만 1회. 초록색. 저는 뭐예요 이거? 갈색. 무조건 뜨겁게 먹기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러면 갈색 무조건 뜨겁게 먹기. 삼겹살 차갑게 먹을 순 없잖아요. 인정? 인정. 오케이 정렬 상추쌈 한 입. 저는 근데 초록색 있는 상추쌈 한 입만 1회가 뭐예요? 상추쌈을 이용해서 어떤 음식이든 그 안에 넣어서 한 입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저는 따로 움직입니다. 저 오늘 따라다닐게요. 아, 다 가져 마세요. 한 입만 움직여 먹을게요. 예. 자, 그럼 하루 동안 각자의 색깔로 생활해 주십시오. 오케이. 또다시 시작됐구만. 지긋지긋한 색깔 먹방. 아, 존나 뻔한데. 이거 파랑색 특집대랑 너무 뻔한데. 똑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초록색이 굉장히 많긴 많네. 아, 근데 먹을 게 있긴 있네. 아니 먹을 게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초록색이면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아? 아, 저 다 생각이 있어요? 아 기다려 보세요. 제가 찾는 게 있다고요. 내가 이거 찾았어. 이거 찾았어. 이거 삽시다. 갈비탕으로 합시다. 갈비탕. 아니 당신이 내가 어? 파슬리나 먹고 고추나 먹고 어? 이상한 거 맛없는 풀떼기나 먹을 줄 알았죠? 좀 그런 사람이 아니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제가 오늘 맛있는 한 끼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먹방답게. 아 배고프다. 아 밥 먹어야겠다. 쌀을 씻습니다. 이장의 무기 들어갑니다잉. 녹차 가루를 아. 초록색 인정? 이거를 뚝배기에다가 부어줘봐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번 섞어줘요 일단. 오 색깔 잘 난다. 아 그럼요. 원래 녹차가 색깔이 잘 우러나요. 뚝배기 불을 지핍니다. 녹차 소스를 만들어야 돼. 사실 요리에 대한 상식이 딸려가지고 잠깐 저 선생님 뭐가 필요하죠? 근데 맛있어야 돼요? 아 맛있어야 돼요. 야, 얼굴은 제이씨가 나오고 네. 손만 이렇게 나오고 일단. 이렇게. 오 냄새 좋아졌어. 어 혹시 맛 좀 봐봐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 이제 이거 두고 갈게요. 뭘 두고 가요? 먹어보라고요. 강대! 써 아우 매워. 아유 관리 심하게 들어있네. 국물 인정이고요. 고기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우와 꼬슬꼬슬. 자 꼬슬꼬슬 녹차밥 완성됐습니다. 짜라란 짜라란. 아 배고프다. 멀끔하게 그냥 한 상차를 먹네요. 네. 자 여기에다가 꼬들밥을 그냥 여기다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여기에다가 이 맛이야. 녹차 가루 맛이 하나도 안 나. 오 진짜 그냥 갈비탕 맛인데? 너무 맛있는데? 짜라란 여기다가 고기를 한 점 딱 뻥 먹으려고. 야, 그러면 피디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이 소스를 준비했단다. 자 소스를 싹 찍어가지고는 요 요거는 인정. 이 정도면 훌륭해. 불고기 먹는데 모르고 소스를 너무 많이 찍은 느낌? 오. 그 정도 실수? 괜찮아. 날 버리고 간 선생님들한테 가봐야겠어. 선생님 한 입 드셔보시라고. 그냥 밥에 김 싸먹는 거 같지? 밥 바람인데? 고기도 먹는 방법이 있어. 비벼봐요. 딱 비비면은 색깔이 완전 초록색이지. 딱 먹어봐. 괜찮지? 맛있는데? 콘텐츠 쉽네. 어 진짜 맛있어. 잘했네요. 라고 그랬죠? 어 한 끼 잘 해결하셨네. 일단 점심도 드셔야 돼. 똑같은 밥 아까 남은 전 점심 메뉴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이따 봬요. 네.
기동 씨 오늘 점심 갈색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네, 갑시다. Let's go. 갈색 개만어. 어, 꺼져. 갈색 개만어. 어, 돈가스도 먹고 싶은데? 일단 첫 음식은 기본적으로 갈색 빛을 내는 거를 먼저 드시고. 아, 오케이. 형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음식은 제가 벌써 정해놨어요. 삼겹살. 삼겹살 노릇노릇 안 구워지면 인정 안 해. 아, 그럼요. 당연하죠. 색깔 오빠 하면 제가 맨날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면? 잘 뽑았으니까. 그쵸? 어우, 그 떡볶이 때 정조 새끼랑 같이 움직여서 마음이 편했는데 이 새끼 오늘 떼고 오니까 싹 다행이다. 아, 지금 아니죠.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어요, 저는. 딱 빨간색이니까. 지금 노릇노릇 인정? 된장찌개 갈색 인정? 먹어도 되죠? 와, 개맛있다. 누가 봐도 갈색. 이쯤 되면 이제 인정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갑시다. Let's go. 갈색 개만어. 어, 꺼져. 갈색 개만어. 점심 먹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 저기 가네요. 제 점심거리가. 점심 먹으러 가볼까요? 맛있는 데를 들어가는 것만요. 기다렸다 들어갑시다. 고기가 다 구워질 때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출력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변장을 좀 해야겠구만. 자, 들어보도록 합시다. 목표를 포착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이 사람 왜 여기 있어? 한 입만. 아, 짜로. 상추살 한 입만. 한 입만 먹어볼까요? 아, 양심 좀. 왜 상추 한 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 이게 한 쌈이에요. 아, 적당히. 그냥 포장해 가는 거 아니야? 포장? 야, 집에 가져가. 그럴 거면. 된다고요, 이게? 아니, 저, 아, 잠깐만요. 이거 남은 거 개수 좀 보세요. 톡 받은다, 톡 받은다. 그대로 여기 놓으세요. 그대로 일로.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확실하게 입에 넣는 모습 보여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게요. 네. 확실하게 반칙 쓰지 말고 한 입 끝입니다. 사과하면서 먹던 고기 다 다시 불판 위에 올려주세요.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단축하시면 룰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뭐가 돼요? 그래, 너 여기다 넣어요? 네, 가보자. 안 돼요. 이거 좋아할게요. 참치 먹으면 이거 먹어요. 잘 먹었어요. 싸가지 네, 없다. 화이팅! 자, 갈색 인정? 인정. 어, 잘 먹었다. 어우, 좋다. 갈색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갑시다, 일단. 어, 만족스럽네요. 좋아요. 아, 근데 일단 지금 삼겹살로는 조금 모자라요. 어,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자, 카레라이스 갈색 인정입니다. 여기 갑시다, 그러면. 자, 일단 사진상으로는 누가 봐도 갈색. 어, 잠시만. 아, 예. 잠시만요, 혹시 오늘 이거. 자, 뭐가 똑같아요? 똑같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죄송한데 이게 갈색이죠, 이거는? 네, 네. 갈색이죠. 요건 무슨 색이죠? 이거는 노란색.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아니, 그 여기다 비벼 먹을게요. 비벼 먹을게요. 비벼 먹을게요. 홍콩이 씨, 맛있어요? 맛있으면 주먹. 똑같다. 이거 돈가스. 이렇게 되면 무슨 색 돼요? 갈색. 와. 오늘 어때요? 대박이에요, 갈색? 내가 봤을 때 음식 레전드는 갈색이야. 아, 출출하네. 어. 무슨 비리? 뭐 하세요? 저녁 먹으러 갑시다. 아침에는 집에서 먹었으면 어? 저녁에 외식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원하게. 이거 만져봤지? 패밀리 레스토랑드. 어? 어?
있어요? 아니 뭐 뭐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가도 내가 털 수 있는데?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스테이크는 많으니까. 저녁은 여기 딱 굽기 좋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먹는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저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까르보나라 크림 하나랑요. 플랫 아이아 스테이크 하나. 아 좀 질겨요. 좀 이제 촬영이라고 너무 힘이 바짝 들어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예의 아는 놈입니다. 예, 예.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돼요. 예 알겠어요. 안에 풀 가능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제가 가능하게 만들 거니까.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디 보자 보자 여기 여기 있다 있다. 보자 보자. 아까 아침 먹을 때 제가 갈비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찍어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조리 봐도 요리 봐도 완벽하게 초록색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기동 씨랑 나가 계실 때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완벽한 시약을 테스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맛은 네. 어떤데요? 먹어보세요. 자. 오, 효과 좋네. 어떻게 인정? 아 인정. 어 초록색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 인정해드립니다. 인정하시죠. very very good. 너무 맛있어요. 먹어봐. 약간 이게 짭조름한 간장 맛까지 더해줘가지고 이게 아 간장 소스예요? 예 간장 녹차 소스인데 녹차로 색을 내고 간장으로 맛까지 잡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크림 파스타인데 살짝 간장 들어간 느낌? 정도? 어 괜찮네요. 뭐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파스타를 먹었더니 싹 고기가 땡긴다. 이게 된다고요? 자 요거를 딱. 어 향이 되게 좋네. 자 누가 봐도 갈색이죠? 아직까지는. 소스를 크림통에 다 넣을게요 이렇게. 보세요. 자. 잘 뭔가 안 스며드는 느낌이 있네요. 자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 찍어가지고. 어 인정 인정 인정. 맛있어. 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거짓말로 그냥 무턱대고 맛있다고 말하는 거지. 의심을 하네.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조금 쪄요. 마법의 소스. 와 바로 초록색이죠?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고기 맛이 어디 안 가네. 어디 안 가.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도 이런걸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빨리 사무실 돌아가서 후식으로 아까 쟁여놓은 메론 하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갈색 대 초록색 진행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정재는 풀떼기만 하루 종일 먹은 하루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먹었고요. 튀김도 먹었고 아 뭐 저는 색깔 먹방 하는 날은 이렇게 생각해요. 폭식하는 날. 아 먹은 게 뭐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침에 한식 한 상, 점심에 삼겹살, 저녁에 파스타 스테이크. 어 분위기 좋은데 한식에 삼겹살에 네. 양식까지 먹고 온 거예요? 그냥 후식으로 빼놓나. 아 초록색인데 이렇게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출연자가 너무 발전하고 있어서 저도 빨리 좀 발전을 해서 최대한 정재열 씨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퉁퉁이 자세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